안녕하세요, 나인입니다. 오늘 리뷰할 신메뉴는요, 바로 신상 과자인데요. 그 중에서도 의외의 조합으로 만든 과자들만 가지고 왔어요. 참깨 라면하고 야채 타임하고 콜라보한 참깨 라면 타임, 그리고 짜파게티하고 양파링하고 콜라보한 짜파리, 도리토스하고 양념치킨하고 콜라보한 도리토스 양념치킨 맛,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진짜 이름부터가 멘붕이에요. 멘붕어 사만코. 붕어 사만코 안에 불닭 소스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끔찍한 혼종이 될지 신선한 조합이 될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먹어보면서 리뷰하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리뷰할 과자는 참깨 라면타입니다. 가격은 1500원이고요. 칼로리는 365칼로리예요. 요거는 사실 리뷰하기 전에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저는 먹어봤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고자 또 들고 왔습니다. 요렇게 안에는 할라피뇨 케요네즈 소스가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비주얼은 기존의 야채 타임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 위에 살짝 시즈닝 가루가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그 시즈닝 가루가 좀 라면 스프처럼 생겼어요. 향에서도 그 야채 타임 냄새랑 그 참깨 라면에서 나는 고소하고 살짝 매콤한 그런 향도 같이 느껴집니다. 맛있어. 기본 베이스는 야채 타임인데 그게 더 좀 더 짭조름해지고 좀 매콤한 맛도 나면서 고소해진 것 같아요. 더 고소해진 것 같아요. 참깨라면 자체가 되게 계란이 들어가 있어서 고소한 맛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기존 야채 타임보다 매콤, 고소, 짭조름한 맛이 더 많이 가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할라피뇨 소스, 이게 그냥 케요네즈가 아니라 할라피뇨가 들어가서 더 케요네즈지만 매콤한 맛이 나거든요. 되게 알싸하게 매콤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찍어 먹으면 진짜 맥주 안주로 진짜 좋아요. 빙글의 참깨 라면 타임, 끔찍한 혼종 아니고 신선한 조합입니다. 다음은 롯데에서 나온 도리토스 양념치킨 맛입니다. 가격은 역시 1500원이고요. 칼로리는 30g당 160칼로리입니다. 나초 과자 중에선 이 도리토스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양념치킨 맛이 나는데 어떨지. 도리토스는 역시 이 양이, 과자의 양이 사악한 것 같아요. 양은 역시나 적습니다. 비주얼은 기존의 도리토스에서 조금 붉은색 시즈닝이 뿌려진 그런 느낌이에요. 향에서는 향에서 양념치킨 냄새가 난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기존의 도리토스 냄새랑 비슷합니다. 일단 양념치킨 맛이 매우 강하게 난다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기존의 도리토스 맛에서 좀 더 달달하고 매콤한 맛이 추가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도리토스 자체가 좀 짭조름한 맛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되게 짭조름한 데다가 그 맵달한 맛이 추가가 된 것 같아요. 양념치킨 맛이라고 안 써있으면 양념치킨 맛을 떠올리게 되는 그런 맛은 아닙니다. 이 도리토스 자체가 되게 짭조름한 데다가 달콤함과 이 매콤함까지 있으니까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맨입에 먹는 것보다는 술안주, 맥주안주로 좋을 것 같아요. 도리토스 양념치킨 맛, 끔찍한 혼종도 아니고 신선한 조합도 아니다. 크게 획기적인 맛은 아니었습니다.
자, 다음은 농심의 짜파링입니다. 가격은 1,500원이고요. 칼로리는 320칼로리입니다. 요것도 이름만으로도 참 궁금하게 만드는 조합인 것 같아요. 양파링은요, 그래도 옛날부터 느꼈던 게 기존의 봉지 과자에 비해서 이 양은 진짜 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비주얼은요, 요렇게 미니로 나왔어요. 기존의 양파링보다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귀엽게 나왔고요. 색상은 짜파게티랑 콜라보라고 해서 막 되게 시꺼멓거나 그러지는 않고 기존의 양파링보다 살짝 거뭇한 그런 색상이에요. 향에서 그 짜파게티 향이 조금 나는데 그 끓여졌을 때 짜파게티 말고 짜파게티 스프에서 끓이기 전에 스프에서 나는 그런 향이 미세하게 느껴져요. 진짜 신기하게 짜파게티 맛이 나는데요? 일단은 사이즈가 이렇게 작게 나온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한 입에 쏙쏙 들어가서 기존의 양파링은 먹다 보면 왜 이청장 까지기도 하고 많이 먹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요거는 그럴 일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름만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진짜로 짜파게티 맛이 나는데요? 기존의 양파링하고 짜파게티하고 정말 50대 50 비율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짜파게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과자에서 느껴지는 맛은 그닥인 것 같습니다. 짜파게티는 역시 면으로 후루룩 먹어야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농심의 짜파리, 끔찍한 혼종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다시 사먹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빙그레의 멘붕어 사방코. 가격은 1,800원이고요. 저는 편의점에서 구입해서 진짜 비싼 것 같아요. 그리고 칼로리는 220칼로리입니다. 요 아이가 가장 궁금하기도 하면서 가장 두려운, 왠지 끔찍한 혼종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아이인데요. 짜란. 자, 비주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불닭 소스를 먹은 매운 아이스크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불닭 소스를 먹어서 그런지 붕어도 빨갛게 생겼어요. 그리고 단면을 보시면 언뜻 보시면 일반 붕어 사망코랑 비슷한 것 같지만 맨 아래쪽을 보시면 불닭 소스가 빨갛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래 보시면 소스 보이시죠? 소스가 있어요. 먹어볼게요. 어이가 없네. 원래 붕어 사방코에는 이 밑에 꿀 같은 게 있잖아요. 여긴 진짜 이렇게 불닭 소스가 들어있습니다. 재밌네. 웃긴 맛이에요. 그냥 불닭 소스 비슷한 맛을 넣은 게 아니라 진짜로 불닭 소스를 넣은 것 같아요. 나머지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거는 다 붕어 사방코인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맛이냐면 그냥 불닭 소스 먹고서 너무 매울 때 그때 아이스크림 붕어 사방코 먹는 맛이에요. 근데 굳이 요거를 함께 먹을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매운 아이스크림은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 이런 음식도 나오네요. 멘붕어 사망코 요거는 끔찍한 혼종이었습니다. 정말 요거는 호기심에 사먹는 음식이지 다시 사먹을 이유는 1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신상 과자들 함께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신메뉴 여러분들에게 먼저 리뷰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해주세요. 안녕.